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단원입니다. 오늘은 쇄골보다 살짝 내려오는 중단발에 층이 과하지 않은 세미 허시컷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이 과하지 않을 거라서 아래 길이를 살리면서 50도 들고 커트. 햄라인이 잘려나가는지 저렇게 확인 후 커트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항상 자르고 저렇게 형태를 파악해주세요. 자, 두 번째 브루킹은 아래 가이드와 연결하지 않고 2cm 길게 커트합니다. 미들존에서 디스커넥션을 한다는 건 탑의 길이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이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래 가이드를 보지 않고 방금 잘랐던 뒷가이드를 보면서 커트. 가로, 세로, 사선 슬라이스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습관을 꼭 길러보세요. 가로, 세로, 사선. 세 번째 브루킹은 방사선으로 두 삼각도 90도 들고 커트.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보시면 각도 개념과 세 가지 슬라이스, 오버 디렉션을 통한 길이의 변화 등 프로세스 포토를 통해 그라데이션과 레이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서술해 놓았습니다. 커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짬날 때마다 책 펴놓고 꼭 활용해 보세요. 아셨죠? 손님 없다고 핸드폰으로 밀린 드라마나 때리는 건 정말이지 자신의 귀하디 귀한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짓입니다. 뜨끔하죠? 잘나가는 디자이너들의 공통점은 자기 개발에 목숨을 걸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앉아있을 땐 책이나 강의를 보고 서있을 땐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딱 1년만 살아보세요. 제발요. 분명히 올라간 자신감만큼 커트비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는 서적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책 구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댓글란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앞부분도 한 번에 잡고 라인 설정 후 층을 만들어줍니다. 코너도 연결해주고요. 반대쪽도 연결. 모이칸 가이드 잡고 얼굴 쪽으로 당겨서 커트. 양쪽 따라오는 머리 살짝 체크하면서 커트해줍니다. 자, 질감과 양감 동시에 가능한 아르떼 텐텐가이 사용하고 있고요. 중단발에서 세미워시를 자를 때 층을 많이 안 내는 대신에 질감과 양감을 충분히 정리해주면 층으로 인한 가벼움과는 다른 소프트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더존은 2분의 1 부분에서 텐텐. 미들존은 모량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 이너레이어와 이너그라로 텐텐. 이렇게 텐텐 커트를 해주면 층이 많지 않아도 엠보싱처럼 볼록볼록 음영이 생겨 머리가 입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텐텐가이는 질감과 양감이 동시에 되는 가위라 정말 빠른 시술이 가능하지만 가위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커트하면 머리를 아주 아작낼 수 있습니다. 항상 모질과 모량, 커트 스타일에 맞춰서 가위를 선별해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사이드는 사선 브루킹을 타고 얼굴이 감싸지게 텐텐. 머리끝이 나풀나풀 가벼워지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까지 중단발 세미 허시컷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안녕!